저희 위편장애 한의원에서는 위아수 환자에게 처진 위장이 치료를 통해서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약해져 있는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면 다시 예전처럼 소화 기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게 되면 위나 장에 관한 자세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현재 몸 전반적인 상태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도락이나 위장 복능 검사를 통하여 현재 환자분의 위장 기능이 정상인에 비해 어느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문과 양도락 검사, 위장 복능 검사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한방치료를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자분의 체질이나 증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이 되는 것들과 현재 불편한 증상들을 없애고 약해진 위장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자 개개인에게 적합한 한약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 뜸, 약침, 필요시 추나 치료까지 이용해서 현재 환자분의 불편한 증상을 개선하고 위장 기능을 높일 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환자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음식 관리, 운동 관리,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 관리 요령을 자세하게 알려드림으로써 추후에 셀프 치료 및 셀프 관리가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음 시행되었던 위장 복능 검사를 통하여 처음 내원 시보다 어느 정도 위장 기능이 향상이 되었는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방적인 치료와 생활 관리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아주 좋게 개선시키고 재발이 쉽게 되지 않도록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